이제 해보자면은 좀 샘이 좀 이런 말 함 좀 하기 그런데 졸라 쉬웠다. 너무 쉬웠다. 공부한 분이랑 공부 안 한 분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차이를 둬야 될 거 아니겠어요? 뭐 그 차이들을 줄 수 없게끔 너무 쉽게 출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근데 거의 뭐 적중을 다 시켜가지고 쌤이 나온다고 하는 거 다 나왔잖아요. 그래서 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뭐 쉽게 느껴진 거야. 이게 난이도도 되게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? 17번 조선시대 중앙관청 내면 당연히 못 내겠어요. 청와대를 얘네들이 행정부를 마비시켰다는 거, 얘네들이 행정부를 쥐락펴락했다는 거야. 그래서 청와대를 약화시켰다는 거야. 이게 장관들이 일 잘하게 하겠다. 그래서 조선시대를 치면 승정원을 약화시키는 거야. 승정원 약화시킨다. 이해되시겠죠? 승정원도 가능성이 있어. 뭐 242 사례 없잖아요. 한번 볼까? 뭔가 뭐 내용 틀릴 것 같잖아요. 이 사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옳지 않은 것 삼원보 신흥 강습소 갑 너무 쉽다. 신민해죠. 신민해 답은 뭐 1번에 되겠다. 너무 쉬워서 말이 안 나오네. 사료는 흑수말갈이죠. 흑수말갈이 문제 일으켰잖아요. 흑수말갈이 당에 붙은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무왕이 동상 대문회를 시켜가지고 흑수말갈을 치게 한 거 아니겠어요? 근데 대문회가 도망갔잖아. 도망가고 이제 장문유 장군을 시켜가지고 732년도에 등주를 친 거죠. 등주 이렇게 나온 뭐 너무 쉽게 나오는 거지. 또 장수왕인지 계로왕 괴롭히려고 첩자 보낸 게 도림이람 첩자죠. 도림 백제왕 근 계로 계로왕이죠. 계로왕이 장기와 바둑을 좋아했잖아요. 그래서 도림이란 첩자를 보내가지고 계로왕을 혼란케 했잖아. 도림. 그래서 서울에 가면 신도림 있잖아. 신도림 알죠? 신도림 도림과 관련된 곳이야. 신도림이야.